이상순 씨는 오늘 제주도에서 올라오셨나요? 네, 지금 막 와가지고. 아, 이것 때문에? 네. 혹시 상순 씨 파마하셨나요? 지금 막 서울로. 중화제에서 제가 서울 온 김에 샵에 갔다 온 거야 이것 때문에? 아 그럼요. 얼마나 중요한. 오늘 제주도에서 오늘 올라오셨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다시 또 제주도로 내려가셔야 돼요. 진행을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니 근데 이분이 여기에 앉아 있어도 되는지. 정재욱 씨는 오늘 왜 오셨나요? 몰라 네가 오래면 언제 해. 밤 12시에 전화해가지고. 제1회 슈퍼셀 가수 대회에서 제일 기대되는 아티스트가 있다면? 너무나 쟁쟁한 뮤지션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되고요. 오늘의 심사 각오 한마디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정재영 심사위원, 오늘의 심사 기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? 기준까지 있어요. 예, 예. 심사 기준까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? 아, 가장 희망적인 안테나에 희망을 볼 수 있는 음악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우리 윤상 심사위원. 앞에 15초에서 승부가 난다. 예, 정말 너무나 쟁쟁한 뮤지션들이 많기 때문에 예,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, 로고송은 또 바로 앞부분에 또 승부를 봐야 되는 게 그렇죠. 있죠. 마지막으로 이상순 심사위원. 그 로고송이란 거는 저도 이제 여러 로고송을 해봤지만 이 프로그램의 얼굴이에요. 제일 처음에 딱 로고송을 듣고 이 프로그램을 딱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.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